다들 칼슘 연면시비 하시죠? 야라의 신제품입니다. 질 수도 없고 비에도 없고 야라비타 스타핏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의 이효진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라의 신제품 야라비타 스타핏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라비타 스타핏은 수용성 칼슘 연면시비제로 100% 수용성 천연 칼슘이 17% 함유된 칼슘 연면시비제입니다. 그리고 질소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칼슘 연면시비를 해주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왜 칼슘 연면시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가 지난 칼슘 관련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칼슘은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토경시비로 공급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뭐 신초나 열매 끝에서 결핍장애가 발생하기 비교적 쉽기 때문에 연면시비를 통해서 추가적인 시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칼슘 결핍 증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칼슘 연면시비제도 그러면 많은데 왜 야라비타 스타핏이 특별한 걸까요? 야라비타 스타핏의 장점은 작은 입자 크기로 빠른 흡수 및 비해가 감소한다. 그리고 질소 성분이 없다. 식품 등급 기준의 원료를 사용해서 순도가 높다. 또 확산, 점착 및 침투 흡수 능력이 있다. 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입자 크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 작은 입자 크기는 이 그림을 보시면 연면시비를 했을 때 이걸 뚫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뚫고 들어가서 작물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크기가 크면 이게 부서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근데 작은 입자 크기로 인해서 즉각적인 흡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 표면에 덜 오래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제 비해도 예방이 되고요. 또 시비를 할 때 노즐 막힘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라비타 스타핏은 질소가 없는데요. 질소가 없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작물들이 생육 후반기에 질소를 공급을 했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야라비타 스타핏은 이런 웃자람 등을 예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질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많은 질소가 없는 칼슘 연면시비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염화칼슘 플레이크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염화칼슘 플레이크를 사용하면 칼슘 용액에서 산성 형태로 존재를 해서 잎이나 과실의 표면에 비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라비타 스타핏은 이런 염화칼슘 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수용성 천연 칼슘을 이용을 해서 산도가 pH 9.8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칼슘 공급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순도도 굉장히 좋은데요. 식품 또는 의약 등급의 기준을 이용을 해서 원료를 사용을 합니다. 요 사진에서 보시면 타 제품의 원료가 초록색인 이유는 크롬 성분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것이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밑에 침전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야라비타의 원료는 굉장히 맑고 투명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침전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라비타 스타핏은 앞에 염화칼슘 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공업용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의약 또는 식품 등급의 원료를 사용을 해서 나비나 카드뮴 등 중금속에 포함되지 않아서 작물과 토양 이런 오염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제가 해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나라의 비료 원료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비료를 만들어서 파인애플에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운 파인애플을 유럽으로 수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0억이 넘는 손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비료의 중금속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날이 갈수록 점점 이런 기준들이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야라비타 스타핏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수출상이나 어떤 기준에 걸리는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정도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식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아주 안전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야라가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또 비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엄청 노력을 하는데요. 이 연면시비에 비해가 크게 나타나는 작물이 바로 순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순무종에 계속 실험을 반복 실험을 해서 이 비해가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비를 하였을 때 비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라비타의 확산 능력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방울이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퍼지게 되면 아무래도 작물과 닿는 면적이 동그랄 때보다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이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흡수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비료가 닿는 면적이 아무래도 더 넓어지니까 이 비료가 좀 더 직접돼서 이제 잎에 닿는 게 아니라서 그런 비해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점착 능력입니다. 이 연면시비 하고 나서 이제 소나기나 스프링클러 등에 의해서 이렇게 씻겨 내려갈 수 있는데 야라비타는 점착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씻겨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적인 시비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야라비타의 침투 흡수 능력입니다. 야라비타 스타핏은 야라의 독보적인 기술로 제품의 침투 흡수 능력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물의 양분 이용 효율을 높여 작물의 성장과 품질 향상을 돕습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이 일어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처럼 이렇게 좀 더 빈약하고 좀 약하게 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야라비타 스타핏을 통해서 이렇게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면 왼쪽의 사진처럼 잘 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라비타 스타핏의 이제 스펙과 이제 신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100% 수용성 천연 칼슘이 들어있고 질소가 없는 제품이라는 것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라비타 스타핏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문의를 주셔도 좋고 야라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